안녕하세요, 케이트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에서 기본적인 색감, 밝기, 명도 등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색감을 조절하는 방법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메뉴들은 전부 다 여기에 Adjustment 패널에 몰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djustment가 조절이란 뜻이죠. 여기에서 대부분의 색감과 관련한 기능을 찾을 수 있고 여기에서 찾을 수 없는 기능들은 이미지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또 Adjustment라는 메뉴가 있어요. 오른쪽 패널에 나와 있지 않는 세부적인 내용도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각각의 메뉴를 클릭하면 이 메뉴들의 기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Brightness, 뭐 Level, Curve, Exposure 이런 식으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죠. Brightness와 Contrast는 기본적인 밝기, 명암 등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이 창을 클릭한 이후에 이렇게 브라이트니스를 올리면 사진이 색감이 밝아지고 그리고 콘트라스트에 따라서 얼마나 대비가 되느냐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애드저스트 패널에서 이렇게 색감의 변화를 주면 본래 레이어가 아니라 이렇게 색감을 조절한 레이어가 따로 생깁니다. 지금 이렇게 밝게 사진의 색감을 조절했는데 원본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밝기에 관해서 새로 생긴 레이어의 눈을 꺼주거나 그러면 원본으로 돌아왔죠? 그냥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커브라는 기능은 좀 더 세세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윗부분이 밝은 색, 아랫부분이 어두운 색인데요. 요 선에서 보시면 검정색에서 하얀색으로 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이 윗부분에 밝은 색은 좀 더 밝게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는 어두운 부분을 밝게 이렇게 하면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여기는 중간 부분을 밝고 어둡게 이렇게 조금 더 세세하게 색감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색감에 큰 차이를 주고 싶을 때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Hue, 색조란 뜻이죠. Hue Saturation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주 직관적으로 색깔을 보기 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보시면 색감이 정말 티가 확확나게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밝은 정도도 조절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런데 아까 Brightness, Contrast와는 약간 다른 느낌의 밝기인 것을 아실 수 있죠. 기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Adjustment 메뉴들의 많은 것들은 이렇게 프리셋, 미리 세팅되어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Old Style이나 Sepia 이런 식으로 사진 필터에 많이 쓰이는 걸 선택해서 한 번에 세팅되어 있는 색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Old Style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낡은 사진의 느낌? Sepia는 이렇게 색감이 부드러운 색감으로 색조가 빠진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는 메뉴 이름에서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흑백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일일이 메뉴를 들어가지 않고 한 번에 흑백 사진으로 돌리고 싶으시다면 PC에서는 Ctrl Shift U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색감이 빠지죠. 맥에서는 Command Shift U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커맨드 쉬프트 U를 눌러서 색감을 뺄 경우에는 새로 레이어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사진 자체가 색감이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는 이미지 메뉴에서 Adjust 패널로 들어가서 Desaturate 들어가시면 여기에 단축키가 나와 있죠?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포토 필터 기능은 포토 필터를 클릭하셔서 한 번에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보면 워밍 필터, 색깔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뀌었고요. 쿨링 필터 하면 약간 더 파란색이 강조돼서 좀 청량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죠. 딥 레드 하면 빨간 색감. 이런 식으로 필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창입니다. 셀렉티브 컬러라는 기능은 셀렉티브가 선택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택적인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어떤 색감을 바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빨간색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눈에 띄는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 풀들이 있으니까 한번 초록색 풀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많은 색감이 있는데 초록색만 바꾸고 싶다 때는 컬러를 초록색을 선택해 준 다음에 이렇게 세부 내용을 조정해 주면 다른 사진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데 초록색 부분만 영향을 받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초록색이 좀 티가 덜 나는 것 같아서 꽃에 해당하는 색깔을 한번 이 자주색 계열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컬러에 꽃과 비슷한 마젠타 색깔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좀 과도하게 색감을 조정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 마젠타, 꽃, 자주색 계열만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셀렉티브 컬러는 이렇게 특정한 컬러만 선택을 해서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에 그레디언트 맵은 아이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라데이션 기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레디언트 맵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여기 나와 있는 그라데이션 색상이 사진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노란색과 남색으로 되어 있는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서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다른 색상의 그라데이션을 한번 선택해서 입혀보겠습니다. 레인보우 색깔을 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이 옆에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을 하면 또 세부 그라데이션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 이 그라데이션을 더블 클릭하시면 그라데이션 색상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색과 분홍색을 넣었더니 다른 색감의 그라데이션이 들어왔죠. 인벌트라는 것은 필름을 봤을 때 사진 색상이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인벌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필름에 나오는 것처럼 색상이 바뀌었죠. 다음 포스터라이즈라는 것은 색상을 조금 더 단순화하는 기능입니다. 비슷한 색깔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색깔이 약간 깨진 것처럼 조금 더 구분이 가 있는 게 보이시죠? 어느 정도로 색깔을 묶을 것인가는 여기에 레벨의 정도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교하게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은 묶음들이 나눠서 이렇게 깨진 듯한 느낌이 나겠죠? 다음에 트레숄드를 선택하시면 이것도 흑과 백으로 색깔이 바뀌는데 단순한 흑백과는 많이 느낌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판화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어느 정도로 하얀 부분과 검정색을 많이 할 건가는 여기서 이렇게 레벨로 차이를 주실 수 있습니다. 뭔가 흑백으로 멋진 채널 아트 같은 걸 만드실 때도 이 기능을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메뉴에 애드저스먼트로 들어가셔서 밑에를 보면 이렇게 매치 컬러처럼 옆에 패널에서 볼 수 없던 기능이 있는데요. 매치 컬러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치 컬러 기능은 다른 사진에 있는 색감을 또 다른 사진에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감과 다른 종류의 색감을 갖고 있는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불러왔는데 방금 전에 사진과는 확실히 색감이 다르죠? 이 사진의 색감을 조금 전에 이 사진으로 색감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애드저스트먼트에서 매치 컬러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소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저희가 처음 열었던 사진은 이 풍경이라는 사진이고 우리가 불러올 사진은 여기에 프라하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이거든요.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있던 사진의 이름입니다. 이 사진의 색감을 불러온 겁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OK를 하시면 이렇게 사진의 색감이 달라진 게 보이시죠? 원본 사진과 비교를 해볼게요. 원본 사진이 이런 사진이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색감을 가진 사진을 불러와서 색감만 원본의 사진에 갖고 왔을 때 이렇게 된 사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치 컬러 기능은 다른 사진에 있는 색감을 또 다른 사진에 불러오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드저스트 패널에 거의 색감과 관련된 모든 메뉴들이 다 있어서 편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애드저스트먼트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의 색감과 밝기 등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